지하철에 벼락 떨어질 때 휴대전화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지난 8일 낙뢰가 떨어진 날 한 남성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성이 쓰러진 공사 현장 모습인데요. 곳곳에 보이는 그날의 흔적. 김모 씨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운동장을 걸어가다가 현장에서 변을 당했다는데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네,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을 만나봤습니다. 나와봤더니 상태는 이제 옷이 다 찢어지거나 파편처럼 날려가셔서 거의 전신이 노출된 상태였어요.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던 그날 남성은 넓은 운동장을 걸으며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 잠시 후 감전되어 사망한 것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사용 중에 낙뢰로 인한 감전 사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는데요. 천둥 번개가 동반하는 그런 날씨였고 휴대폰을 소지한 거 외에 목걸이라든지 그의 그 다른 세부치 같은 거는 소지하지 않고 있는 걸로서 확인이 됐어요. 사망 요인으로 지목된 건 벼락과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금속체가 있기 때문에 이리다가 벼락이 친 건 아닌가. 실제로 벼락과 휴대전화에 관한 실험에서 3만 볼트의 전기로 벼락을 일으켰을 때 휴대전화가 있는 인형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정확한 원인 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위험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람으로 이제 낙뢰가 오는데 이 상태에서 핸드폰을 켜고 있으면 핸드폰도 전기가 흐르는 물체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낙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네요. 그렇다면 낙뢰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벼락이 칠 때는 서 있지 말고 몸을 낮추거나 건물로 피신을 하고 휴대전화는 고무 커버를 씌워주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